마지막은 못된 맛 연속으로 했잖아. 얼큰한 맛, 학교 한 맛, 못된 맛. 요번엔 착한 맛 차례죠. 야. 착한 맛의 대표 주자는 그냥 곰탕 말고 사리곰탕. 그냥 곰탕 말고 곰탕. 그냥 곰탕 말고 사리곰탕. 아니 뭐야 이거? 요즘 언한폰 선생이 요리도 많이 연구하는데 제스처도 뭘 할까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스처도 뭘 할까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착한 맛의 대표 주자는 리곰탕면이죠.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베이스가 워낙 진하니까 여러 가지를 첨가해도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 이용해봤어요. 대신 이번엔 조금은 다르게 끓일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뭔가를 더할 거예요. 보세요. 채널 고정! 채널 고정! 보시면. 아, 채널 고정! 자, 우리 이경규 씨가 예민해하는 국물 쪽이 나옵니다. 네. 예, 국물 쪽 나옵니다. 물이 이제. 중요해요. 라면은 다 물량에 따라서 조리법이 바뀐다고 봐도 무방해요. 550ml, 3컵 정도예요. 400 정도만 될 거예요. 400 정도만 될 거예요. 물을 적게 넣네요. 그 이유는 뭔가를 넣기 때문이에요. 물을 왜 덜릴까? 400, 2개, 800. 그러니까 물을 1100을 넣어야 되는데 800밖에 안 넣었어요. 요걸 지켜야 돼요. 스푼은 지금 넣을게요, 다. 몇 분이야? 4분. 이건 좀 얇아요. 스낵면만큼 얇아, 이거. 4분이니까 한 3분 30초나 3분 정도에 꺼내면 될 것 같아요. 3분 정도에 꺼내면 될 것 같아요. 쫄깃한 면이 대접을 받아요. 3분. 덜 끓여요? 나도 꼬들꼬들한 거 좋아해서 한 3분 정도? 맞아요. 자, 국물이 남았어요. 계란을 넣을 거예요. 계란? 계란을 그냥 넣을 게 아니고 노른자를 분리해 줄 거예요. 아, 분리로? 분리한다고? 준비할 건 뭐?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 아, 이제 노란자를 걷어내는 모양이죠? 네. 숟가락으로 그냥 뜨면 돼요. 그럼 이렇게 돼. 근데 왜 분리했을까? 라면 짜게 끓여가지고 계란 노른자 넣어서 섞어 먹으면 맛있어. 그렇죠. 술안으로 끓여서. 이것 때문에 제가 물을 적게 잡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리곰탕면 좀 짭짤하게 끓여가지고 계란 넣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계란 넣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 그럼 간이 딱 맞구나. 맛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먹으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핸드블렌더가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수고스럽겠지만 거품기로 거품을 내셔야 돼요. 머랭 칠 거예요. 머랭 칠 거예요. 아, 라면에 머랭을요? 왜 베이커리 만들 때 하는데? 금방이야. 너무 단단한 머랭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설탕을 안 넣기 때문에 단단하게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섞어주면 돼요, 핸드블렌더로. 너무 거품이 올라올 때. 아, 저 정도까지만? 거품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불을 켭니다. 어? 에? 야, 이건 뭐 부드러움의 끝이지. 이렇게 몽글몽글 구름을 만들어주면 돼요. 구름이 나왔죠? 야, 이게 몽글몽글해지네. 아, 진짜 구름 같네. 구름 같아. 솜사탕 같아, 솜사탕. 오, 맛있겠다. 얼마 전에 고인 대신 사실 산당 임지원 선생님이랑 같이 동죽죽을 배울 때 그때 배운 건데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대박이다. 음식을 하나 하셨는데. 와, 너무 맛있게 먹겠다. 야, 이거는 뭐. 다르긴 다르다. 와, 거기에 노른자까지 올립니다. 살짝 한 줄, 이렇게 한 줄만. 은은하게. 그리고 깨를. 보름달 라면 완성됐습니다. 아, 달 같아, 달. 야, 이건 꼭 한번 해보고 싶네. 애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아, 이거 시식단 좀 탐나는데요. 이거 신청을. 맛있어요. 식감 특이한 것 같아요. 녹아내리는 계란이라고 안 하면 계란이라고 얘기 안 하면 순두부 같죠. 노른자랑 같이 하면 또 그거랑 다른 느낌인데 흰자만 저렇게 거품을 내가지고 라면 위에 올리면 특이해요. 잘 봤습니다. 라면 먹고 갈래? 뭐야? 금방 끓여줄게. 아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희 무슨 벽이었는데. 아, 저희 그 냉장고입니다. 아, 냉장고요. 열고서. 재미 들려가지고. 아까 근데 저 아이돌로서 약간 좀 안무가 하나 나왔죠? 아, 곰탕말고 사리곰탕. 예. 아니, 사리곰탕에서 손을 두 번씩 돌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렸죠? 아, 예. 사리곰탕 막 이랬는데. 아, 한번 우리. 아, 왜냐면 이게 유행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안무를 실제로 보고 싶다. 거지? 곰탕 말고 곰탕. 곰탕 말고 곰탕. 오! 오! 오, 땅 맞아 떨어져.